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물절약 수칙의 시행을 의무화했습니다. 25%를 절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하늘 기자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시에라네바다의 갈색빛 잔디밭에서 주 역사상 처음으로 물 절약의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지역입니다. 4월 1일은 연중 강설량이 최고 수치에 달하는 날인데 오늘 시에라 지역의 강설량 조사 결과 평균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설량 조사가 시작된 195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가주 수자원국에 올해까지 물 사용량의 25%를 절약하기 위해 앞으로 9달 동안 주 전체에 물 절약 수칙의 이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수자원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를 위한 10억 달러 예산안에 서명한 이후에 따른 조치입니다. But overall, we're looking for a 25% aggregate reduction. Some have done a lot more. And so their requirements will be less. Some have not done very much at all. Theirs will be more difficult and greater. 새로 발표된 물 절약 수칙에 따르면 골프장과 세미트리 등 넓은 부지의 공간에서 물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주 전역의 5천만 스퀘어피트의 잔디밭을 물 절약형 정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는 물과 에너지 절약형 가전 제품 구입에 대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새로 짓는 집은 반드시 물 절약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농업 종사자들 역시 농작물에 사용되는 물의 양에 대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It's going to save water by mandating real reductions in a number of areas. It's going to affect golf courses, people's lawns, universities, campuses, all sorts of institutions, the median with vegetation on our roads and highways. It affects all of that. 수자원국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캘리포니아주에 불어닥친 폭풍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강우량과 지하수의 보존량 상황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전체의 가뭄을 해결하기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양이며 예년보다 평균 6도가량 높아진 기온으로 비가 내린 대신 눈이 내리지 않아 센트럴밸리와 시에라 네바다 지역 등은 가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